두 가지가 있어. 받아들이고 죽는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찾아 나서야지. 그렇지. 인류는 항상 어떤 선택지를 찾았을까? 새로운 털을 찾겠지. 그치. 우리는 늘 방법을 찾았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 사람들이 좀 있어. 아주 유명한 사람. 일로 시작하고 크로 끝나는 사람. 아, 일론 머스크. 그렇지.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런 말을 해. 무슨 말을 했지? 인류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 지구의 남아 멸종에 굴복하거나 또 다른 행성을 식민지화해서 거기서 계속 살아갈 수 있거나. 와. 멋있지. 일론 머스크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호킹 형님 계셔. 호킹 형님께서도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 타행성에 대한 이주를 항상 고민하고 준비해야 된다. 차근차근 가보는 거야 이제. 가보자. 천문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지구 형성을 찾는 건데 가장 유력한 제2의 지구가 프록시마 센타우리 근처에 있는 프록시마 B라는 행성이야. 근데 지구에서 4.2광년 떨어진 별이 바로 이 프록시마 센타우리거든. 실제로 프록시마 B 보면은 진짜 살기 좋은 행성 느낌으로 생겼어. 여기가 이제 빛의 속도로 4.2광년을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주선의 속도로는 1광년을 가는데 2만 년 정도 걸려. 2만 년?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최소 8만 년 이상 걸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8만 년 동안 인류가 없어질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포기해야 돼. 너무 멀어. 하지만 우리는 가까운 곳에 청약을 넣을 만한 곳을 하나 찾았지. 어디일 것 같아?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가 옮길 만한 곳. 달? 화성? 달? 화성? 달?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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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도 좋은데 일단은 화성이 조금 더 달보다는 그렇지. 크기는 지구보다 작아. 작아. 그런데 좋은 게 계절 변화도 있지. 대기도 있고. 그리고 자전 주기도 지구랑 비슷해. 24시간 37분. 아, 우리도 좀 기네. 우리보다 조금 길어. 하루가 37분 더. 조금 길어. 30분 더 길어. 그리고 최고 온도 영상 30도. 따뜻하네. 딱 좋은데. 더운 건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수차례 화성 탐사선을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존재했던 흔적 이런 것도 발견하고. 물이 있구나. 그렇지. 얼음도 발견하고. 얼음을 발견했어. 얼음도 발견하고. 얼음 있으면 물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얘도 이제 어디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일단은 가깝잖아. 프록시마보다 훨씬 가깝지. 프록시마 아까 얼마나 걸린다 그랬어? 8만 년이야.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근데 화성은 우리가 타이밍을 잘 잡으면 돼. 타이밍? 지구 화성이 같이 돌잖아. 태양을 중심으로. 그러면은 얘가 막 엎치락뒤치락 하겠지. 어떤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가까울 때가 있어. 그렇겠네. 요거를 설계하는 게 이제 나 같은 전공의 궤도 과학자가 하는 건데. 잘 맞추면 6개월 만에 갈 수 있어. 지금 우주선으로. 정말 길면. 6개월? 길면 이제 1년 넘게 걸린 경우도 있지. 그렇게 차이가 많아. 차이 많이 나. 어쨌거나 6개월간 도착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것도 무조건 돌아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서 1년 반 정도 대기를 하면서 다음 타이밍 기다리는 게 나아. 그래서 1년 반을 대기하다가 다음 타이밍이 올 때 다시 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화성 왕복 2년 6개월 코스. 2년 6개월 코스. 괜찮잖아, 이 정도는.